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한약 용어 중에 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일상에서 뭐 담이 결린다 이제 그런 말로서 이제 표현이 되듯이 이 담이라는 증상이 사실 이제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한약에서는 대개 이제 세 가지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나 진액 이런 것들이 대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고 몸에서 이제 쌓이는 것, 그것을 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생리적인 체액, 이것을 다 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담이 쌓이게 되면 뭐 우리가 뱃속에서 꾸룩꾸룩 뭐 소리가 난다, 아니면 어디 몸이 이제 결린다, 그 다음에 머리가 둔하고 어지럽다, 뭐 참얼미를 많이 한다, 이런 계통의 이제 병들이 증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흔히 가래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객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객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뱉을 객자에다가 이제 가래 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폐나 기관지 쪽에 위치해 있는 이제 그런 비생리적인 체액을 또 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근육이 뭐 갑작스럽게 뭉쳤다, 뭐 수축했다, 경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 내가 담이 결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 이제 휴지 하나를 줍다가도 우리가 담이 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갑작스런 어떤 자세의 변화, 그런 운동 이런 것에 의해서 근육이 미처 준비가 안 됐다가 놀라면서 뭉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담이 들었다, 아니면 담이 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양의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근육 이완제하고 이제 진통제를 쓰고, 우리 한약에서 치료는 해당 부위에 침을 보통 놓거나 아니면 해당 부위에서 피를 뽑는 그런 습부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 그것에 맞게 뭐 침이나 부항이나 아니면 한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또 그러한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잘 반복되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각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